여러분 먼저 밝히겠습니다. 하루 수익 200만원, 월 수익 4천만원. 이 영상을 보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현재 저희 비트코인 자동매매는 승률이 96%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아무래도 저번 달에 97%보다는 낮아지기도 했고 그만큼 수익적인 부분도 확실히 줄어든 거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률이 낮아질 때도 자동매매를 사용하는 평소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동매매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계셔주시고 저희 영상을 처음 봤거나 자동매매를 안 받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보시면 비트겟 회원가입 링크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비트겟과 연동된 자동매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 링크로 가입을 해주세요. 무조건 여기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비트겟 자체는 이미 해외에서도 유명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 거래소로 안정성은 이미 보장됐습니다. 여기 메시가 공식으로 있는 거면 뭐 말 다 했죠. 자 그리고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그 즉시 거래 수수료 50%도 할인을 해드리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가입이라도 해두시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돌아와서 밑에 있는 상단 문의로 가입했다고 연락을 주시면 자동매매랑 추가로 여기 AI 신호방이라는 걸 줍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 AI 신호방이 주축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기 자동매매로 거래하는 거 보면서 저희 거래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일단은 오른쪽이 AI 신호방인데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분석해서 승률이 높은 포지션과 타점을 보내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AI가 다양한 매매 기법들을 응용해가지고 제일 승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보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신호방에도 보면 1회차 15시 8분 롱 오픈에다가 타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AI는 지금 여기서 차트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 65,581달러에서 익절, 64,907달러에서 손절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옆에 있는 자동매매가 지금 알아서 거래에 들어갔는데 약 6분 뒤에 상승장에 맞춰서 차트가 오르자 단타로 이렇게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수익은 24만원. 수익도 나쁘지 않죠? 이제 한번 거래한 것 뿐인데 24만원을 벌어 온 거니까요. 그런데 앞에 1회차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2회차, 3회차, 다음 회차도 분명히 있겠죠. 저희는 회차 거래 시스템으로 총 3회차까지 존재하는데 1회차를 익절하게 되면 다음 1회차에 진입을 하고 1회차를 손절하게 되면 2회차 그리고 그 뒤에는 3회차까지 그리고 2회차, 3회차까지 갈수록 거래 비중과 익절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회차에서 100달러 손실을 봤는데 2회차 들어가니까 300달러 수익. 그러면 손익이 200이니까 최종적으로는 200달러 수익.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보시면 자동매매를 돌리다가 자 20시 19분에 들어간 거래가 손절을 하면서 43,207달러가 42,34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2회차에서 익절을 이렇게 하면서 43,814달러까지 늘어나서 저는 860달러 손실을 보고 1,467달러 수익을 봐서 저는 607달러 이득을 본 겁니다. 무려 81만원이에요. 보면 첫 번째 아까 1회차 익절한 금액보다 대략 3배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번 8월달은 저번 7월달보다 3회차에서 손절한 횟수가 많아서 한 달로 따졌을 때 수익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영상의 포인트, 자동매매 승률이 낮을 때 저희는 3회차를 진입하지 않고 1회차 또는 2회차에만 진입을 합니다. 보시면 3회차로 손절을 할 경우에는 솔직히 1회차에서 손실을 보는 것보다 높다는 건 팩트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거래자분들은 3회차 손절을 달가워하지 않죠. 뭐 누구나 그럴 겁니다. 자동매매도 최대 들어갈 회차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그만큼 거래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AI 신호방을 보면서 거래 비중 뭐 20%에서 30%로 잡고 직접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26일을 기준으로 보면 1회차를 총 9번이나 들어갔는데 그 중에 7번은 1회차에서 익절을 했어요. 그리고 2번은 2회차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제가 이번 달을 전부 다 계산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귀찮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신호방 받아서 계산해보셔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1회차 100번을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80번 정도는 1회차에서 익절을 합니다. 아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제 27일 신호방을 보면 1회차를 6번 들어갔는데 1회차에서 익절한 거는 3번, 2회차 익절한 거 3번 이렇게 반반인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거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계산이지 그날그날마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뭐
이날은 3회차도 안 들어갔고 자동 매매만 돌려놨으면 2회차 익절이 많았으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 1회차나 2회차 또는 1, 2회차 두 개까지만 들어가는 걸 추천해드리며, 자동 매매는 1회차는 거래 비중이 10%, 2회차는 30%, 그리고 3회차는 60%,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나는 이런 거 다 귀찮다 하시면은 자동 매매만 이용하셔도 되지만, 1, 2년 전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3회차는 진짜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는데, 여기 나오는 자동 매매랑 신호방 이거 월 구독료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로 가능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아래 링크 이 비트겟으로 가입을 하시면 거래 수수료 일부를 비트겟을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거래 수수료 50% 할인, 그리고 현재 승률 96%의 자동매매와 신호방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승률은 지금이 최저점이에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운영을 해오면서 대부분이 월 단위로 97%에서 98%를 유지하다가 이번 달에 96%로 내려온 겁니다. 그걸 알고 거래를 하시면 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또 공지방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자동매매를 이용하면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자동매매 승률이 낮으면 저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매번 꾸준한 업데이트로 지금까지 1200명이 넘는 회원님들을 얻었고 지금도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사용해주시는 만큼 매번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마무리로 자동매매 실거래 영상 빠른 배속으로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